어제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죠. 선생님, until yesterday, 어제전까지만 해도. 네. 위에 문장 보세요. Not until yesterday. Not이라는 말이 오니까 전체 문장, 전체 뜻을 부정하지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I didn't know the fact. 난 그 사실을 몰랐다. 굉장히 복잡한,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문장이 막 도치됐다고 그러죠? 어순이 도치돼가지고 나오는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익힙니다. 왜? 그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왜 그냥이냐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 어떻게 공부하니? 아, 그냥 공부해. 그 그냥입니다. 예. 보실래요? Not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만 해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날씨 왔으니까요. 그죠? Did I know? 뭐예요? 알았다인데 앞에 왔으니까, 날씨 왔으니까 몰랐다. 알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다. 뭐를? 아, 백두를, 그 사실을. 중요한 것은요,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의혹도 해도 좋고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the fact를 not did I know, 이 말은 뭐죠? I didn't know. 내가 몰랐었다. 부사 그 뭐 이 도치되는 그것은 이제 특수공원 또는 부사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not until yesterday를 익혀버리세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보실래요? 나던 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익혀보는 거예요. 나던 틸과 함께, 그죠? Not until yesterday. Not until yesterday. 어제가 돼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그런 말 할 때 어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 몰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말로 익히세요. Make up 화장을 해요. 얼굴 낫. 얼굴 낫. 오케이? 이미 저리 가시겠나요? 원띠란 애가 얼굴 낫을 보니 원띠랬던 애가 어제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화장, 빨, 낫, 얼굴 낫, 원 띨띨했던 얘가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어, 오늘 보니까 되게 이뻐졌네. 선생님, 그거 제가 좀 그 문장 그 이미저리와 한 거 적어서 외우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리는 어? 얼굴 화장하는 애가 그 전까지는 원띨띨했어요. 원띨띨했단 얘기예요. 어저께까지는 얼굴 낯이 원띨띨했어요. 그럼 not until yesterday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미저리화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밑에 문법 설명인데요.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복합이 이루어졌다니. 앞에 부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TIL이라고 하는 TILL 뭐뭐까지 계속해서 그 앞에 은이 왔어요. 이것도 역시 뭐뭐까지 계속해서 그 말이지요. 이 원래 있던 TIL에다가 은과 같은 거 뭐 어나 언이나 뭐 업이나 비나 아웃이나 뭐 위드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접두사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 붙어가지고 뭐 서로 다른 둘이 만나가지고 복합비를 샀다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전 그걸 익히고 싶으면 그렇게
서로 다른 둘이 만나 복합비를 샀단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정리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왜 until yesterday가 부사구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몰랐지요. 그잖아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not, did I know, 뭐 몰랐다. 몰랐다. 동사구이니까 뭐예요? 쓰리잖아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잖아요. 그 말에 해당되는 until yesterday가 완벽한 주어동사꼴이 아니잖아요. 두 단어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부사구지요. 그때 until을 우리는 전치사라고 그러고요. yesterday가 명사니까 천명구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문법식으로 일반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자주 말하는 게 일반식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99.9%의 학생들은 즉 나한테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다 그렇게들 공부하지요. until이 전치사고 yesterday가 명사니까 이거는 전명구로서 부사구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점을 빨리 간파하고 그 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몰랐다. 아니 몰랐던 동사구이니까 부사구라고요. 근데 왜 이거는 시간에 부사구입니까? 왜 계속에 부사구입니까? 아, 이 사람들아. 어제가 뭐야? 때 아니야. 아, 그건 그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지. 근데 선생님, 이걸 왜 계속에 부사구로 합니까? 아이고, 참.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몰랐다. 아, 계속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계속에 부사구라고 문법론자들이 말 붙이기 좋아해가지고 붙였을 뿐이야.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문법 용법 용어를 단 세 마디. 알아, 원, 투, 쓰리. 이 아하라 비법으로. 초스피드하게. 0.3초 이내에. 직독, 직회, 직파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이 아하라 잉글리시 외에는 안 돼요. 왜? 아하의 원칙과 아라의 원리와 알파베타 오메가 화의 규칙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엄마 뱃속말의 활용, 이게 컴플렉스와 복합화되지 않으면 0.3초 이내에 할 수 없다. 39년, 40년째 선생님이 하면서 영어를 현장 영어 교육을 지도하면서 왜 내게 공부했던 숱한 많은 녀석들이 공부 기똥차게 잘하고 서울대 연고대 다 가고 동명대까지 가고 하는 녀석들이 나 혼자만이 그 비법을 알고 싶소. 자기만 혼자 공부하려고 주위 친구들한테는 거의 얘기를 안 한. 아, 그 다음 애들 얘기들 그렇게 해요.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나이들이 많이 든 친구들은 지네 자식들, 지네 손자들 가르쳐 주겠다고. 이 나이 이렇게 많이 먹은 선생님한테 그때 그 책 좀 선생님, 그때 그 비법 좀 선생님, 정말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Not until yesterday는 Not until yesterday 얼굴 낯이 원띨띨했던 얘가 어저께까지는 말이야 그랬었는데 아이고 그 장면만 딱 느끼니까 어제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었다. 어제 돼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이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앞으로 until, not until yesterday, not until만 나왔다 그러면 뭐뭐 해서야 비로소 뭐뭐 할 때까지 계속해서 안 했다. 머릿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야? 화장하는 얼굴 낫. 그 사람이 언틸틸 했어. 아니면 그냥 틸틸 했어. 나틸도 마찬가지야. 나도 언틸. 그럼요. 얼굴 낫. 언틸틸 했는데. 어저께까지요. 어저께까지 그랬었는데. 느끼십시오. 한 번 더. Not until yesterday. 예. 어제야 비로소 그렇게 의역도 됩니다.